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걸 겁니다. 믿어야 된다, 믿으면 된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믿음이란 말은 아마 지금도 많이 쓰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고 그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개척해야 나가는 아마 그런 영역일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쓰지만 믿음의 대상을 생각해 보면은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용어인 줄 알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믿음은 얼마나 큰 건가 우리 예측이 안 되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지키고 도우시고 계신다, 이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차원 더 성숙한 삶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생각할 때에 믿음은 그냥 굳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란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품사로 보면 믿음 명사인데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일을 합니다. 믿음에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평생 연구하고 그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의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심판의 선언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죠. 이것은 아합의 왕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그 시돈 출신의 이방 왕 여인과 결혼한 이후에 그 나라의 공주였죠. 그곳에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문화가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얼마나 악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 없애는 전략을 펼쳤고 그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선자들이 죽었고 숨어들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말하지 못하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줄을 다 아는데 그 나라의 근간부터 뒤엎어놨어요. 그래서 아합과 그 왕가에 대해 심판하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대기근입니다.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건기에는 비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지형상에서 비가 없으면 우기에만 있고 나머지는 없나 보다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슬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 그곳의 식물과 동물이 힘입어 살게 되는 것은 낮과 밤의 일교차에 의해서 맺혀진 이슬 때문에 겨우 먹고 사는데 이슬조차 없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식물, 동물 말라 죽고 결국은 사람까지도 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내 말이 없으면. 그럼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멀리하고 그 현실이 하나님 없는 나라처럼 됐을 때에 하나님 더 이상 말씀으로 그곳에 통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기근은 결국 그 나라의 기근으로 이어지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땅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우리나라도요, 아,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살짝 교만한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G20 회의하면 거기도 나가고요. 뭐 그냥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가가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든든한 기반이 있는가? 별로 그리 큰 기반이 위에 서 있지 않는 것을 요즘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웃에 있는 나라가 네, 몇 가지 제품만 수출 안 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의 근간이 흔들리고 뭐 화이트리스트 제외할 거야 그러면은요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첨단 기계와 소재에서는 옆 나라에 의지를 하며 살아온 거예요. 아, 그거 볼 때에 이웃에 있는 못된 나라 하나가 앙심을 품어도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구나, 너희 마음이 변했구나 해서 하나님이 눈을 돌리신다면 이 땅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땅에 아직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나라가 버티고 있지만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악한 세상 문화와 버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다름 없어지고 기도의 제사가 끊겨진다면 이 나라의 하나님께서 나도 더 이상 말씀으로 통치하지 않겠다 하시면 이 나라는 그 다음 날도 끝날 수 있는 나라예요.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겨지면 영적인 기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근이 그 땅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지장님도 한번 예전에 경험했었잖아요. 비 한 번 안 내리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는가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에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일구는 기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면하시면 하루아침에도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게을리하지 말고 늘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심판의 선언 속에서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그 인근에 기근이 임하면 엘리야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나중에 보면 3년 반의 기근이 왔잖아요. 엘리야도 똑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와주십니다. 그의 삶에는 다른 메시지가 들려지게 돼요. 1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고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마 아합과 이세벨이 그 일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조했을 거예요. 그 백성 가운데 더 이상 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 엘리야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들려지는 바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말씀 따라 떠나기 시작할 때 한 걸음씩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간 거죠. 시작시대에도요 빌립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 거기 사람도 없는 곳인데 내가 뭐하러 갑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그곳에 갔을 때에 에디오피아의 중요한 내시를 만나게 되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에디오피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요 지금도 2000년 넘게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은 그 들음에서 나고요 그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말씀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요, 그 아버지를 알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더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에 항상 기억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잖아요,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자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 쌓이는 거죠. 관계 속에 신뢰가 쌓였을 때에 믿음이 더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에 믿음이 더해지고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매일 믿고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한 번에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한 단계씩 거쳐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 그겁니다.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까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기근 가운데 엘리야를 보호해 주실 건데요, 단번에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순종하게 하세요. 자, 17장 3절에 보면은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시내가로 가라는 겁니다. 기근이고 물을 구하기 힘드니까 너는 물이 있는 곳 가서 거기서 숨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시내가로 가도록 하십니다. 아, 물은 그렇다 치고 음식은 어떨 겁니까? 하나님 그가 필요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약속하시죠. 먼저 4절 5절을 보면은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자, 그 물 마시고 있으면 까마귀들이 하나님의 심부름 행할 겁니다.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자,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 시내 물을 마시고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걸 주겠다. 아, 그러면은 하필이면 까마귀가 뭡니까? 그리 토달지 않고요, 그대로 순종하여서 시내가로 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참 재미있습니다. 물가로 가라.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엘리야를 대적할 테니까 사람이 돕는 것이 힘들다면 내가 까마귀조차 동원해서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 위기의 때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 그 일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당장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필요한 것들을요 어떻게 또 공급해 주시고자 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은신처로 또 다시 지정하신 곳이 있어요. 시냇물도 마르고 이제 까마귀도 오가는 것이 뜸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정하십니까? 17장 8절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그가 너에게 음식을 공급해 줄 것이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인도법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라고도 안 하셨어요. 그 땅을 제시하시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인도법은요, 방향만 알려주시고 한 걸음씩 가게 하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죠. 하나님 다 알고서 순종하고 싶습니다. 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아니다, 한 걸음씩 가라. 자, 우리는요, 내가 납득이 가야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좀 제발 좀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한 걸음씩 좀 가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나
가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요, 이 인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따져물었을 겁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말씀하실 때, 아, 하나님 저 시내 금방 마를 거잖아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했으면 금방 마를 텐데 왜 저길 가라고 하세요?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물이 마르면 반석을 터쳐서라도 물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면 돼요. 까마귀를 보내시겠다. 아, 그러면은요, 의심 많은 사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근이 계속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요, 까마귀도 못 살아남아요. 그럼 나한테 음식 물어주다가 그거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얼마든지 먹을 걸 공급해 주시겠죠. 아, 누군가 까탈스러운 사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 요즘 친환경적이어야 되는데 까마귀가 입으로 부르면 지저분해서 어떻게 먹어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음식이면 독이 있어도 해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면 최고의 것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가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물이 마르고 까마귀도 뜸해질 때쯤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마음에 또 입으로 생깁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시돈 땅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누구와 대결하고 있냐면 아합과 그의 왕비. 왕비는 누굽니까? 시돈 왕 엣발의 딸, 그 땅의 공주예요. 그와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가면 너무 힘들어요. 대적이 있는 땅이 원수의 땅입니다. 거기 가면 안 돼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이건 짚을 들고 불에 들어가는 거지 왜 거길 가라고 하십니까?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생각을 달리해 보면은요, 거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요? 나중에 보면 아합이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땅에 사절단을 보내서 엘리야를 숨기고 있으면 내놔라, 안 그럼 너희 한번 전쟁 벌이겠다 하면서 위협을 가한 적이 있어요. 그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그 위협을 하기 제일 어려운 곳이 시돈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땅이에요. 그게 장인한테 위협할 수는 없잖아요. 엘리야가 시돈에 갔으리라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그곳에서도 유력하고 돈 많고 괜찮은 집에 보내시지 한 과부의 집이라고 하십니까? 넉넉한 사람을 준비시켜야지 홀로 살기도 어려운 사람을 왜 보내십니까?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면요, 공교할 만한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방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봐두셨다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엘리야를 보내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가끔 우리의 순종을 주저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회의하게 만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 위기를 이길 방법입니다. 엘리야는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가요.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성장시키시고 또 엘리야가 가서 사는 시돈 땅의 한 과부의 믿음을 성장케 하셨습니다. 17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이 앞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시돈 땅에 갔습니다. 그 사르밧에 갔어요. 성 밖으로 누가 나왔는데 한 나무에 보이는, 아마 이 그 나무를 줍는 일은 주로 남자가 할 텐데 여자가 하는 거 보니까 홀로 된 사람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했어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작은 시험이죠. 물을 좀 달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보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정확한데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치러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필 보내신 과부가 어떤 집이었습니까? 예, 한마디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요. 내일 죽을 것 같아요. 오늘 먹고 내일 죽자 결심한 집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거기를 보내십니까? 극심한 가난으로 죽기 직전의 집안 왜 거기로 보내셨을까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한 과부에게 부르신다고 해서 그를 불렀는데 보니까 사정이 해도 해도 너무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 보내시고 그가 너에게 음식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그에게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이었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부요케 하시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경험케 하도록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그녀를 주목해서 그녀가 이번에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도록 그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가진 것 없는 과부집입니까?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대전에 목회하러 내려갈 때 이제 첫 담임 목회지였습니다. 큰 결단을 하고 내려갔는데 가자마자 장로님이 뭔 얘기 하냐면요 아, 목사님 여기 오신 것은 우리 교회 건축을 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땅만 사놓고 건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저를 청빙한 겁니다. 보니까 그 부자 교회도 아니고요 그래도 가난한 편에 속하는 교회. 왜냐하면 달 동네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전 생각할 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제 마음의 생각으로 말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모든 위원들이 합의할 때 시작하죠. 제가 피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합의가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정말 건축할 때가 되긴 됐어요. 꼭 해야 되는 이유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가난하고 모아놓은 돈 없고 겨우 땅만 사놓았습니다. 땅 사는데 부채가 있었는데 땅 사는데 빈 만큼만 헌금 모아놨으니까 땅값 빼고 건축값은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먹은 생각이 그거예요. 이 교회가 가난한 교회지만 믿음에는 부요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없었구나. 가난한데도 큰 계획을 세운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하셨을 때에 교회 건축을 했고요. 건축하고 빚 때문에 허덕이면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할 일 다 하면서 4년 반 만에 빚을 다 갚고 헌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의 6배 되는 건축비였어요. 어마어마한 건축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게 하셨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중에 계산해 봤는데 계산도 잘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부요케 하셨습니다. 작은 것 드린 것 하나하나를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 의식이 사라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큰 부자를 통해서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헌신한 사람 물 한 잔 가져다 주고 내일 죽을 것 같지만 떡 한 조각 가져오는 그 믿음을 모아 모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또 맞아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기회도 있고 열심히 낼 기회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 삶이 막힌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이에요. 하나님 내 왜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도 좀 문제가 생기고 왜 이게 막혀 있습니까? 뚫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신 것에 혹시나 순종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를 뚫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작은 데 순종한 자에게 큰 축복을 더해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가족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 보면은요 그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난하죠. 없죠. 죽을 쪽 같죠. 먼저 주 앞에 드리고 나머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축복을 이루실지 내가 선포합니다.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선포한 거예요. 아, 그러면요, 이 과부가 그럴 일이 없어요 하고 거절했으면 이 축복의 등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겁니다. 근데 그녀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정말로 가서 정말 만들어 떡 한 두억이 나올까 말까 한 것 중에서 작은 떡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를 섬깁니다. 아, 그럴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 16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에 1절 뭐라고 했냐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해 내가 섬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그 명에서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외면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으로 사람이 죽는 땅이 됩니다. 하지만 이방 땅에 가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의 삶은 가난이 아니라 부요함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과부를 알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근 중에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먼지만 풀풀 날리는 광야처럼 변화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대로 사는 우리의 행동이 있을 때 우리 삶에 큰 능력과 부요와 평강이 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씨가 떨어지고 싹이 트고 자라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늘 떨어진다 할지라도 남의 말처럼 여기며 그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싹이 트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그냥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내 삶에 풍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 받는다, 하나님께 복 주신다 이런 얘기하면 기복종교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는 맞는 말이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복 주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풍요케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복 달라는 얘기만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 복 주신 분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우리 삶에 예전에 없는 유례 없는 축복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 있을 때 헌신하고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순종하면 우리 삶에 막혀진 부분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믿음으로 동참해서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시간과 가진 재물도 하나님 하신 일을 기쁨으로 드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청지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